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성공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다 잘 되길 바랄게요.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. 예, 수고했어요.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비대면으로 전환돼 버려가지고 그게 좀 집에서 수업 듣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대면 하고 싶어가지고 투표 열심히 신청했습니다.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들이 많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영상은 하고 싶은데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